인사위원회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혹시 여기 어딘지 파주 한옥 여기 파주 파주 A 있어요? 2014년 어? 여기 와봐요? 여기 2014년 우리 데뷔했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. 데뷔 전 MT 첫 아! 왜 기억이 나? 아 기억나 거기 빛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쉬기 위해서 독채를 빌렸습니다. 와! 좋습니다, 지금부터. 지난번 러블리즈 다이어리 6에서 여러분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지는. 아니, 나머지 팀이 얼마나. 나머지 팀이 있어. 자, 그럼 시작할 거예요. 오, 그 나머지인데. 그래, 언니, 꺼진다고 언니랑 지존이랑 나오면 되지. 세사티 들고 나갈 거예요. 통 라이브에서 미리 공지해드렸다시피 러블리즈가 직접 짠 생활 계획 그대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쉽네. 옆에 한번 방송에 나온 게 있나? 아, 뭐가 지금 연막했던 것 같은데? 뭐 있어? 그런데? 여러분 믿지 마세요, 이 사람. 우리 진짜 휴식단 휴식해요. 그러니까 저기 써진 거 말고 다운받은 거 아니야? 아이디가 오늘 예를 들어서 생활 계획보다 좀 샥사다 푸자. 8시부터 공식적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한 멤버는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. 제가 이 펜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아! 아무도 진짜 안 하는데? 혹시 말아보세요. 저희가 오늘은 야식을 와, 진짜로? 왜요? 왜요? 완전 좋아요. 왜지? 아이, 여러분, 왜 한글 먹지 않아요? 진짜 이거 왜? 그냥 못한 거 아니야? 못한 거? 아니, 왜 잘해주면 그래요? 왜 잘해주세요? 왜 그러겠어요? 왜 그러겠어요? 왜 잘해주세요? 왜 잘해주세요?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, 아이스크림. 아, 제가 아이스크림 좀 안 좋은, 그 원주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. 근데 저희는 안 좋은 기억이 없어요. 왜요? 왜요? 나. 아, 나. 아, 아, 나도 아이스크림 사줘. 언니, 나 이거 먹어. 나 안 먹어. 언니, 먹고 싶어. 나 개인 방송할 거야. 수정아, 나 안 먹고 싶어서 내 거 넘어가. 아니야, 나도 안 먹어. 수정아, 일로 와. 나 진심 봐.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. 근데 자막이가 왜 수정이한테만 저런 일이 있을까요? 맞다, 맞다. 얘는 잘하게 만약에 오늘 자면은 여가 명이 전 연애 잘하서 오랜만이 아, 근데 수정이 없어. 왜 안 먹어? 완! 진심이가 내가 돌려먹을게. 뭐라고? 어차피 그거 안 쓸 거야. 아, 그래요? 스케치만 할 거야. 아, 그래요? 내일 아침부터 촬영. 아, 괜히 먹었어. 지금은 그냥 쿠션만. 아니야. 나요? 돼지 김치찜 먹고 왔거든요, 아빠. 아니야, 안 준다 그랬어요, 아빠. 누가? 매니저 오빠들이. 그래서 먹고 먹고 잘 먹어요. 짠나. 배고픈 나. 이거 뭐야? 이거 영화요? 짜파게티가 있는데 두 개가 국물이 없어요. 괜찮아요? 짜파게티 아니야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건더기 스프랑 면은 어떤 거 알겠네.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.
진짜는 진비빔이요? 36.4등입니다. 일단 순서대로 앉아 계세요. 마이크 참여해서 설명 드릴게요. 비상 미션은 시작했고요. 반찬으로 20종을 준비했어요. 지금 2분이 지났네요. 2분? 멤버가 다 와야 되는구나. 네. 1분이요? 왜 이렇게 안 가는데? 뭐야, 저 둘을 아예 안 일어났어? 안 일어났다고! 언니들! 왜 안 나오지? 우리 기상 미션 해야 되는데! 제 목소리 왜 이렇게 다르겠어? 왜 안 일어났지? 빼지 마요! 우리가 몰라서 뺄게요, 그럼. 다 같이 이름 불러볼까? 하나 둘 셋 따가봐요. 부르자 부르자. 여기 같아요 방. 하나 둘 셋. 이민주! 안돼. 안 올 것 같아. 안 와. 아, 고생 안 시킨다며. 고생 안 시킨다면서요. 야, 근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? 아, 진짜 열받아. 아, 맛있는 거 다 빠졌어. 뭐 남았는지만 봐도 돼요? 보세요. 아이고, 6분 지났다. 아, 저거 다 빠지겠네. 저분 되게 신나게 가져가시네. 간장이랑 먹었겠네. 아니, 우리 마요네즈 다 가져갔어. 맛있는 거 다 가져갔어. 빠지는 건가? 그런 거 같아요. 아, 나 이거 안 돼. 원래 이게 진미채 볶음이라 그러나? 이게 진미채걸? 이게 지포 같은 거. 아니야, 글렀어. 내 생각에는 안 일어나. 아니, 방송을 하는데 안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? 저기. 야! 좀 가시면 안 돼요?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. 아니, 우리 언니 정의야. 지금 맨발로 서 있는 거 보이세요? 언니 밑에서 좀 뺏기죠. 간지러워.
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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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왔다 왔다 안돼 안돼 미준 일어났어? 왔어 왔어 빨리 아 빨리 와 미준 아 이 사람들아 야 다들 왜 안 껴주고 왔어 그냥 왜? 이거 안 꼈어요? 바로 뛰어나왔지 나 언니랑 같이 내 저거 왜 들고 왔지 얼굴 봐 둘 다 왔어요 제가 몇 개 빠졌나? 그래도 둘, 왔다 셋, 넷, 다. 여덟 개 빠졌다 여덟 개 안 먹어도 되는데 10분 안에 왔어 그래도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다들 잠은 편하게 주무셨죠? 아니요 아니요 세상에 그렇게 불편한 베개는 처음 봐봤어 나도 마음도 불편했어요. 왜 마음이 왜 불편해요? 어제 편하게 쉬었잖아요. 그래서 불편했어요. 시간표 내로 딱딱 맞추고. 너무 딱딱 맞춰가지고. 아시잖아요, 유들이 없는 거. 추워.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난 이럴 줄 알았어. 8시 8분이 조금 지나서 미수 씨가 마지막에 춤추느라 좀 늦어가지고 길이면. 지금 8분이었어요? 어, 그래도 나름 빨리 왔다, 얘들아. 10분 안에 왔어. 티콘 라이브 중에 얘기를 하셨어요. 아침은 꼭 먹어야지. 아침 준비해서 먹자. 라고. 너무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? 아침 준비하신다고 해서 저희는. 아침 준비가 이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저희의 몰골을 대정비하는. 일어나자마자. 근데 바람. 일어나자마자 우리 근데 얼굴 괜찮지. 그게 리얼리티지. 빨리 페이스만 하고. 2시간 동안 아침 준비 및 식사. 아침 준비해야죠. 누가 말했어? 코 덜덜 기억이 안 나. 나 기억. 나 모르겠네. 내가 일어나서마다 코앞에 준비되게 아니 왜 그랬냐면 아, 찍지 마세요. 왜 그랬냐면 8시에 기상이라 하여 누가 너가 배운 거야? 8시에 아니 나 아닐걸? 이렇게만 드리기에는 저희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많은데요 반찬? 아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야, 두 시간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다 먹을 때까지. 그래서 아침 식사 재료 획득을 위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의 상품은 스팸. 오, 완전 좋아. 오, 예. 저것만 구워도 되겠다. 여러분, 여러분 이거 한 명이라도 틀리면 통과 못하는 거. 아, 진짜? 아, 몰라. 눈치 겁나 줘. 여러분, 이거 한 명이라도 통과 못하는 하나, 둘, 셋. 어? 이민호. 늦었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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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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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라고 말 안 했어요. 어 맞아 맞아. 말을 안 했네. 응. 3초 하고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3초. 아 저 어려운 거 할 거죠. 하나 둘 셋 뭐뭐 이렇게 하면 되죠. 하나 둘 셋 안 해. 하나 둘 셋. 자 이윤석. 왓? 하나 둘 셋 안 해. 그래 스팸 포기하자. 생각해야 돼 이거. 강호동인지 이윤석인지 잘 몰랐어요. 아 누가 봐도 이윤석이잖아. 하나 둘 근데 셋. 하나 둘 셋 땡. 어 저분 그거잖아요. 이거 그 변태. 아니 그 거기 나온 거야 미추리 미추리. 향수. 향수. 올해 강기영 축하드립니다. 아 맞아 그다. 갈게요. 저 뒤에 저분들은.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들. 하나, 둘, 이거. 셋. 아, 머릿속엔 박수다 생각하고 있었어. 한 번 더? 마지막 기회? 마지막, 마지막. 여러분 너무 쉽게 들어오지 마. 조심해. 웃기다. 게임엔 너 그러워. 어. 방송 중 기회 주면은 나와. 나와. 아니,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시야. 셋. 하나 둘 셋 태윤이 하나 둘 셋 아 유민상 유민상님이잖아 얘들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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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언니 해야 돼 언니 해야 돼 언니랑 아니 아니 나는 나까지 은근히 성공했어 우와 바다 들고 튀어 바다 야 튀어 아이고야 하면 안 될 것을 해버렸어. 시작도 하는 게 어려워.